그러면은 다키스 던전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특이하게도 아까도 한번 말했었지만 DLC가 하나 추가됐어요. 이 4,400원짜리 신캐릭터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쉴드 브레이커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나왔어요. 아무튼 요런 애가 DLC로 오늘 나왔는데, 이 친구를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캐릭터 나왔네요. 바로 나오네. 사막의 바람이라고 하는데, 하긴 이 모습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역캔지 남캔지를 모르겠는데, 옷 복장을 봤을 땐 역캐 같긴 한데, 생긴 거는 남캐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신캐릭터 한번 쉴드 브레이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근접 기술 하나, 피어스, 찌르는 기술이고 앞으로 한칸 달려나간다. 그리고 기본 명중 90에다 피해 보정 낮고 치명타 보정 플러스 2, 펀처, 원거리 기술이고 앞으로 한칸 나간다. 이것도 아무튼 요런 기술, 요거는 피해 보정이 마이너스 50%. 바이패스 가드, 이거는 그러네요. 방어 효율을 무시하나 보네. 그리고 브레이크 가드, 캔비 가디드 500%? 500%의 기반이라고 다돼 있으니까 500%까지겠지. 예, 까지 기반이니까. 피해 추가였으면은 아마 추가라고 떠 있었겠지. 그리고 당겨오기 플러스 2, 100% 기반. 그다음 마이너스 2 속도, 100% 기반. 이 가드를 무시한다는 게 방어율을 무시한다는 거겠죠? 적군의 보호를 해준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에더키스, 근접 기술이고 뒤로 한칸 빠지는 기술. 얘는 전부 다 이동 기술이다. 아, 그러네. 이거 하나 제외하고 전부 이동 기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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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얘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네. 조금 까다롭네. 아무튼 이건 뒤로 가는 기술이고, 기본 명중 90%, 데미지 저하 없고, 중독 100%, 중독 거는 기술이고, 그다음 치명타 보정 플러스 5%, 치명타율 꽤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 이거는 이거 모든, 야, 이거 모든 지역 마이너스 60%고, 치명타 보정 플러스 1이고, 1%고. 다른 것도 혹시 있나? 없네. 이건 모든 열, 4열, 전열.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스텔스를 없애버리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요렇게 스텔스형 몬스터에 대해서 플러스 8%의 치명타율이 보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4 속도가 있고 피해 보정 마이너스 20%. 어쨌든 요런 스킬, 아까 그거. 그다음에 캡티베이트, 이거는 중독 기술. 2피해 3턴 지속. 그다음에 표식 찍힌 데에 대해 추가 데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마지막 기술인데, 전투당 사용 가능 횟수 두 발. 앞으로 한칸 가면서 자신이 두 개, 블락, 그러니까 두번 방어 상태가 되고, 강화 플러스 사주보자 3레벨인 상태에서는 32에다가 뭐 이렇게 세팅돼 있고. 스킬, 아 맞아 맞아, 스킬 중에 이 전체 스킬이 4레벨일 때 마이너스 60% 그대로네. 피해가 늘어나진 않는데, 대신에 중독이 생겼네? 원래 없지 않았어요? 잠깐만, 얘 말고 어디 보자, 여기 보자. 없지. 업하면 중독 효과. 야, 4열 다 때리는 데다가 중독 효과까지 넣어주면은, 아무리 봐도 좋은 스킬이야, 이건 확실히. 1피에 3턴이긴 한데, 예, 사기죠? 그리고 이거는 보자. 이건 플러스 9%가 되네. 거의 뭐 치명타 뜨는 수준이고. 그리고 다른 스킬 중에 바뀐 게, 이건 3턴 33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업그레이드 해도 이 가드 그대로고 속도만 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냥 데미지 증가가 좀 많은 거 같고. 이거 500% 그대로고 나머지도 다 그대로인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데미지 증가 같은 게 조금씩 늘어나네. 아무튼 좋긴 좋아, 확실히 좋아. 우선 아머 피었어, 이거 좋으니까 찍고. 그 다음에 이 당겨오기는 일단 내비두고, 키스 냅두고. 잠깐만, 올리면 몇이지? 올리면은 3에 3 그대로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이것도 2에 3으로 늘어나네. 그럼 안 찍을 수가 없지. 찍어주고 스텔스 냅두고. 그다음에 이것도 겁나 좋습니다. 3에 3인데 4에 3으로 늘어나네. 이것도 좋네. 역시 얘 스킬 다 찍으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았는데, 좋네.
요거는 4나 5나 거기서 거기니까 이거 찍지 말고 이 야영 스킬 중에 특수해 보이는 스킬은 없어 보이죠 아무래도? 아머 피어싱 이거는 모든 동력의 15%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머 피어싱? 15%? 방어를 뚫는 거를 모든 동료에게 15%짜리를 건다는 건가? 그럼? 그런 스킬이 아예 없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건데 예, 그런 걸 건다는 거라고 하면은 좋은 스킬이 맞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그 방어 높은 보스를 상대할 때 그 전에 야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걸어주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아 있었어요? 어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15방어 최대 체력 플러스가 되네? 이런 스킬도 있네? 이게 그러니까 피를 채운다는 게 아니고 최대 체력을 높인다는 거 아니야? 15%를. 그 다음에 샌드스톰 이것도 동료 한 명에게 캔비 마킹을 안 당하는 그런 스킬이네요. 이거 표식시키지 않는 스킬 별게 다 있어. 그 다음에 에더 엠브레스 자신에게 중독 기술 확률을 20% 증가시켜주고 20%의 중독 저항을 준다고 하는 스킬인데 이것도 거의 안 쓰는 스킬인 거고 요렇게 특이한 스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피어싱 아머, 아머를 뚫어버리는 스킬 그 다음에 이게 스텔스였고 자 요거를 이제 좀 볼 때가 왔죠? 6에서 12의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친구가 58의 가드를 끼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33%, 이게 58%인데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가 6에서 12 이렇게 들어가죠? 방어율이 다른데 딜이 잘 들어갑니다 이 스킬 뭐 요런 스킬이 있어요 근데 7이 떴네 새로운 것만 추가하고 재미는 없고 막 그런 것들만 넣고 막 그러는데 재밌는 요소들을 와 쩔어 방어 몬스터인데 방무 스킬로 그냥 크리 띄워서 없애버렸어 한 방에 보통 저런 방어형 몬스터는 안 잡히거든요 바로 근데 와 재밌게 잘 만들어놨어 제작자가 좀 유저들이 원하는 재미가 뭔지 알아 잘 만들었네 자 방어력이 높은 몬스터 16.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쉴드 브레이커의 매력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풀렸네요. 자 그러면 땡겨옵시다. 얘 죽여야 되니까 이걸 땡겨오면서 약화 걸고 약화 더블. 아무튼 데미지가 높은데 중독이 3에 3이야. 거기다 130% 기반이고 겁나 세 이거. 뒤로 한칸 빠지긴 하지만 데미지 마이너스가 보통 이렇게 상태 이상을 거는 스킬들은 근데 최하 데미지 떴다. 씨. 아이 거지 같다. 아무튼 저런 스킬들은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근데 진짜 세다. 자, 15 이상. 오케이. 딱이다. 여기서 요게 데미지 얼고 야, 12에서 23. 진짜 데미지 그냥 기본 데미지도 겁나 높은데 거기다 독을 3턴에 3짜리 거니까 너무 좋다. 저렇게 좋아도 돼? 무섭긴 한데 6짜리, 아니 9짜리 하나 넣고 출혈 걸렸으니까 이건 죽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한 발을 박아주고 이 데미지가 괜찮단 말이지 빵 레벨에 스킬 레벨 1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 확실히 요걸로 이것까지 다 제거 와 크리가 두 개야 야 거기 또 독도 야 진짜 보면 볼수록 사기여 자 이래버리면 스텐스 이거를 그냥 써버리고 풀어버리고 약화 2, 3열이었구나 야 얘도 스킬 은근히 까다롭네 그리고 이거는 중독을 거는데도 중독 데미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딜도 좋네요 피해 보정이 마이너스 20%밖에 안 돼 얘 센 캐릭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얘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스킬이 다 좋은데?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한번 모션이나 보자 어차피 힐 받은 다음에 끝낼 거니까 이건 앞으로 한 칼이네 오호호 뭐지? 자 데미지 블록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는 공격을 100%로 데미지를 가드해버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덱이 뜨더라도 그 데미지를 100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드 두 번의 블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러면은 그 다키스 2층 있잖아요 2층 거기서 써먹을 수 있겠다 그 뭐였더라 스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겁나 센 거 있잖아요 아이템 없으면 못 막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쓸 수 있겠네 저걸로 임시 방편을 때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한번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의 그 막을 때 모션이 뭐 챙 하면서 가드가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막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블락이라고 뜨면서 막히네 그치만 어쩔 수 없지 가드
어 근데 이거 자리 바꾸지 참. 어, 아 앞으로. 어 좋아. 자 제발 제발. 살았어 살았어. 죽진 않았어. 살았어 아직. 자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이 빵만 안 뜨면 돼. 빵만 빵. 우와 저거 저 힐량 뭐야 저거. 저 힐량 뭐죠 저거 방금? 23블럭. 어 요번에 버텼고. 자 블럭이 그냥 모든 걸 다 막네. 얘 지금 블락 걸려있으니까. 아 근데 꺼졌네? 여기서 블락 써주면은 이것도 돌무더기 한 번 더 가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블락. 근데 이러면은 딜을 많이 못한다. 어 야 야 저 추가 캐릭터는 주 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주 능력은 그냥 사기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 개사기. 아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그냥 온라인 게임에 현질하면은 생기는 특수 아바타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센데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그 DLC에서 사는데 또 돈이 들어와가지고. 자 블락을 써면서 더 뒤로 가. 아 이게 앞으로구나. 그럼 이거 한번 쓰면서 앞으로 한번 갈까? 이걸로 노상이의 진격을 한번 더 쓰게 하고. 예 그냥 캐시템 느낌이야 진짜. 17 이건 딜도 좋아 진짜. 스킬 효과 그 특수 능력도 사기인데 딜까지 저렇게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유료 캐릭터라고 애가 너무 쎄. 인간적으로 저거는 너프를 하긴 해야 돼 진짜.